안녕하세요. 짜라짜라짜짜. 여기는 짝짝짝 흔한 게임. 정신을 못 차리시는군요. 어제 새벽에도 수유를 세 번 하고. 네.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네. 적동이 일주일이 흘렀어요. 적동이 일주일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 한 2일 같기도 하고. 밤낮이 없으니까. 2일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지금이 뭐 수요일 같은데 월요일인 것 같기도 하고, 월요일인데 토요일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뒤죽박 죽이게 지금 아무. 응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 좀 깨려고. 아침도 비몽사몽 계속 하고 있어요. 24시간 비몽사몽. 그러니까 아침에. 너무 아깝다, 시간이. 좀 잠 좀 깨보려고, 뭘 좀 말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훈이가 요거 찍었으면 좋겠대요. 저희가 선배 맘 여러분들한테 육아템 추천받아서 샀잖아요. 사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후배 맘들한테 도움을 추구하는 육아템 선배. 맞아. 근데 이게 우리한테 맞을 수 있는데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얘네 이렇게 쓰는 거야. 정도로만. 그래서 아빠, 야, 정리 하나도 안 되네. 큰일 났네. 이렇게 산 지 일주일 넘었어요. 그러면은 아빠 육아템부터 소개시켜주세요. 딱 보이는 게 짜자잔. 침대. 신생아 침대. 이게 산 게 아니라요. 대여를 한 거거든요. 세 달. 네. 왜냐면 신생아 침대 오래 못 쓴다고 우리 선배맘들이 댓글이 엄청 달아주셨어요. 사면 아깝다. 당근을 해라. 뭐 대여해라. 그래서 당근은 제가 사면 나중에 또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 게 좀 약간은 제가 좀 귀찮아서 차라리 대여를 하면 다시 반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 일주일째 쏘는데 효과가 있는 줄 모르겠어요. 백색 소음기 이거. 백색 소음기. 근데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효과 왜요? 에? 왜 있다고 생각해요? 예. 나 어제 밤에 진짜 의구심이 들었어요. 약간 편안한 느낌을 좀 제공해주고. 근데 제가, 자궁 속 환경. 제가 있어서 잠을 잘 잔 적 있어요. 제가 있어서 안 온 적 있어요. 네? 저거보다 우리가 앉는 게 훨씬 효과가 세지 않나요? 그거는 효과 같아 센데 저게 이제 그런 자궁 소리랑 그 다음에 약간 수면 의식? 그런 걸 연습하는 느낌이라고 난 생각해요. 아빠인 제가 봤을 때 효과가 메인은 아니에요. 보조해서 한 10%~20%만 애 자는 좀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같고.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건 사기가 좀 아깝잖아. 물려받을 수 있으면 물려받고. 맞아? 사는 거야? 물려받았어요. 오, 맞아. 우리 선배님한테 그랬잖아. 많이 안 사셔도 주변에서 선물 많이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선물도 선물인데 주면 다 받았어요. 저는. 웬만하면. 네. 그리고 요거 진짜 우리 엄마 아빠도 공감하실 겁니다. 애 잠을 잘 재우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엄청 고민하고. 무슨 이불이에요? 쌀이 들어가서 오르가는 살을 방지해주는 그런 이불이죠. 아이를 무게로 누르는군요. 화들짝 놀라지 않게. 요새 사용하기 얼마 안 되는데 한번 사용해보고 좋으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이건 효과 좋은 것 같은데. 오르가는 살 이거 쏘아들어. 이거 좋아요. 응. 이거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내가 살 때 상품평을 다 보거든요. 안 맞는 친구들이 또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사서 다 실험을 해보고 내 아이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대여한 건데, 대여한 거 좋아요. 이런 걸 그냥 이렇게 올리면은 이거 이제 기저귀 갈아줄 수 있어요. 새벽 수유하고 이렇게 이 세트입니다. 좋더라고요. 대여. 같이 함께 대여한 거고요. 딴 데로 가볼까요? 자, 흔식이 방인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은데. 네. 낮잠 한 막 몇 번 잘 때 여기서 재우긴 하거든요. 수유 의자 이거 좋던데. 수유 의자가 사실 나도 그렇고 으뜸이도 이거 꼭 사야 돼? 라는 물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맞죠? 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주는데. 맞아.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좀 편하더라고요. 만족감을 주긴 해. 그래서 이거는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또 편리함을 주는. 네. 요거는 아직 안 써봤고.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아직 앉는 단계는 아니라서. 네. 여기 소개할 게 없을 텁니다. 아직 안 쓰네 우리가. 이것도 물려받은 거. 방수 이불. 이런 방수 이불 같은 거는 물려준다 하면은 일단은 좀 받으면 난 괜찮은 것 같아요. 은진이가 쓰던 것만 아니면은 쓰바는 시간 쓰던 거다라고 하면. 야하. 우와, 우리 다 쓰는 여기 쓰는 거 여기 다 있다. 자주 쓰는 거 여기 다 있네. 네. 그리고 우리 엄마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역방구. 진짜. 밥 먹이고 트림 시켜도 애기가 좀 개어내더라고요. 트림 시켜도. 여기 잠깐 눕혀놓으면은. 눕혀놓으면 막 눈 멀뚱멀뚱하니 주변 둘러보면서 혼자 놀기도 하고. 역류도 잘 안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눈 좀 자요, 그래서. 선물? 진짜 아주 잘 쓰고. 제가 원래는 모유 수유를. 야! 야, 그 가을이 기저귀. 야, 나. 어디 똥 싸고 지금 다 있어. 제가 원래는
모유 수유를 한번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모유 수유할 때 시트가 높아야 된다. 네. 이 높이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높은 걸 샀어요. 네. 근데 정작 모유 수유는 못하고 분유 수유를 하지만 분유 수유할 때 빛을 받아. 이거 진짜 미쳤어요. 어깨를 진짜 보호해야 돼요. 진짜 안 맞으면 악플 다세요. 어? 야 돼요. 요거는 뭐 하는 거야? 뭐해? 엄지야 못 찾았어. 뭐 있어? 가원이 온다. 잠깐만. 저 친구는 늘 저렇게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가 냥플릭스야. 재밌다 냥. 오늘은 또 어떤 냥플릭스를 보여주실 냥냥.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 동생 언니가 선물해준 겁나 좋아 이거. 이거 오래 쓰라고. 여기 나중에 진짜 앉아서 몇 살까지 쓴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래도 뭐 성인? 에? 아니 성인은 아니어도 하여튼 진짜 꽤 큰 때까지 써도 된다. 이거 장착하면 이제 신생아 때 누편을 쓰는 거고요. 얘 또 이거 누편하면 잠도 잘 자. 밥 먹게 의자도 설치할 수 있고. 아니 이게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편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밥 먹을 때 여기 눕혀놓고 눈 마주치면서 이제 밥 먹으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가제수만 100개 사라 댓글로 다루셨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못 믿었어요. 100개가 왜 필요하지? 절반인 50개만 해볼까? 30개에서 50개? 있으면 좋아요. 제가 그래도 한 30개인가 샀을 거예요. 근데 또 선물도 안 들어오고 해서 한 지금 4, 50개 될 텐데. 네, 선물 주신다고 하면 수건 진짜 감사히 받으세요, 여러분. 진짜 애기들이 밥도 자주 먹는데 뭐 흘리는 것도 많고 묻히는 것도 많고 뭔가. 그리고 내가 좀 게으르다. 빨래를 잘 안 돌린. 게으르다 하는데 손가락 이렇게 해요. 내가 지금 너보다 더 부지런하게 하고 있잖아. 나 너보단 아니겠지만 너만큼 하고 있잖아. 왜 찔려? 나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아, 오해하실까봐 그래. 해명해줘. 나 오늘 진짜 부지런하게. 진짜 으뜸이가 분유 다 먹이고요. 육아 왕이 돼가고 있어요. 재우는 것도 엄청 잘 재우고 저보다 잘 재워요. 지금 봐 보세요. 엄청 편해하죠? 거의 엄마 가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나 편해? 나는 좀 청소 잘한다. 그러면 2, 30개여도 충분할 거야. 와, 그럴 수 있나? 많이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희도 좀 남거든요, 남기는. 근데 좀 빡빡하게 하기에는 좀 스트레스 받잖아. 근데 사람. 많으니까 쾌적하긴 해. 맞아. 왜냐면 여유가 여기저기 두니까. 그리고 선승원이 눈에 좀 여유분이 있어야 마음이 편한데. 마음이 편해, 맞아.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 언지야, 아침밥이 있는데 왜 그럴까? 사람들 중에서도 밥 먹을 때 밥 이렇게 뒤젓고 먹는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의식 같은 거. 아 요거 거실에서 쓰는 기저귀 가리대인데 이것도 대여입니다. 대여. 침대랑 요거랑 카시트. 바구니 카시트. 신생아 때 바구니 카시트를 써야 된대요. 안전을 위해서 그 세 개를 같이 대여했어요. 자 주방 맘마존에 왔습니다. 이거 맘마존이라 하더라고. 이거는 포트기. 포트기. 이것도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신세계예요. 분유탈이 딱 좋은 온도로 계속 유지를 시켜줘가지고. 이게 계속 온도를 이렇게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분유를 탈 때 100도를 한번 끓이고 타야 된대요. 네. 몰랐어. 근데 이게 분유를 40 맞춰놓으면요 100도까지 자기 혼자 끓었다가 식혀줘요 40도로. 와 대박이다. 무슨 세상이야. 무슨 세상이야. 이것도 저희 선물 받은 건데 진짜 밤수유, 새벽수유 할 때 엄청 좋아요. 진짜 이게 분유 이모라고 하더라고. 이모님. 이모님이요. 새벽에 분유를 얘가 스타트만 누르면 타준다. 진짜 비몽사몽일 때 빛을 발해요. 비몽사몽일 때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지안이 쓰던 거 받은 건데 너무 좋아요. 쓰던 거 받는 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왜냐면 선배들이 써보고 좋으니까 준 거잖아. 쓰던 거. 맞아 코텐. 아까 우리 수유 쿠션 다음으로 진짜 강추인데. 젖병. 이것도 지안이 엄마가 그때 다 알려줬어요. 꿀팁 같은 거. 배앓이가 있을 수가 있다 애들이. 왜냐면 젖병을 빨다 보면 배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배앓이 같은 것도 생기고 애가 속이 가스가 차갖고 불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가스를 비교적 엄청나게 막아주는 젖병인가 봐요. 대신 구조가 좀 복잡하죠 이렇게. 이게 또 설거지가 또 여간 귀찮은 게 아닌데 대신 애기가 속으로 훨씬 편해하고 잠이 잘 자서 그래서 진짜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죠 완전 방송이. 공기가 많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네. 이게 그렇다는 건가 봐요. 아니 진짜 이런 꿀팁들을 우리 선배들한테 들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 진짜. 이게 애기마다 다르겠지만 일반 병 쓸 때보다 트림이라든지 소화속도 빠르고 잠도 그러니 훨씬 빨리 자고. 우리 느낌은 그래요. 가온이랑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일주일 넘게 지켜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꿀템이에요. 어디까지나 저희한테만 또 잘 맞다는 거죠. 에바의 사바사바. 에바의 사바. 야하!
자, 목욕템인데 이런 것도 오래 못 쓰니까 당근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난 당근 이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원래 저희가 쓰던 거고. 오른쪽에는 두 개가 필요해요. 네, 두 개. 신생아는 두 개. 하나는 비누칠하고 하나는 헹궈내는 거. 그리고 이거 있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부모의 무릎과 허리. 허리를 위해서. 그리고 요거 요거 큰 게. 올려놓으면 언더 같다. 보실래요? 응. 대패야 여기.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어, 이거 이렇게. 그래서 신생아는 38도 40도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물 받은 신생아 바스 잘 쓰고 있고요. 저희 여기 집에 와서 점점 적응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이제 저만 목욕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저희가 많이 써본 건 아니라서 추천까지는 아닌데 뭐 저희 이런 거 쓰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바퀴도 엄청 크고 되게 튼튼해요. 요새 느끼고 있어요. 육아는 큰빨이다. 큰빨이다. 큰빨 육아 행복이다. 행복이다. 근데 진짜 행복은 맞아요. 진짜. 나는 요새 내 인생에 없던 스타일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직업이 지금 엄마 아빠라는 직업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최고의 명예지. 최고의 직업이야. 나 아빠 시켜놓고 막 정말 살아보자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나날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 녀석들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예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해야 나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나는 거. 아 그리고 또 다른 육아템. 핸드폰 영상을 보여줘라 아니라 영상을 찍으세요. 아기 보는 게 힘들 때마다 영상을 찍으세요. 이거 애 진짜 빨리 크니까 사진도 영상 엄청 많이 찍어놓으라 했거든? 나는 그런 용도로도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건데 추억으로 남는 건데 어떤 엄마 아빠가 여기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겠습니까? 웃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럼 나도 모르게 힘을 좋아하죠. 그리고 핸드폰 키면 지금 거의 가원이 사진도 영상인데 부부 사진 영상도 좀 찍으면 좋을 것 같긴 해. 저는 숨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숨 밀라고 하셔서 밀었거든요. 지금 이러고 있어 또. 또 이게 밤낮 시킬 것 같고 막 며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어요. 진짜. 야하! 자 여기까지 저희 후배 맘들을 위한 육아템 소개였습니다. 아 저희가 뭐 많은 아이템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저희한테 맞는 것들 얘기한 거라서 찾아가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찾아가는 중인데 또 선배분들이 보셨을 때 부족한 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육아는 진짜 아이템빨이라는 말 요새 진짜 많이 느끼고 있고 부모님들한테 맞는 꿀템 찾으셔서 육아 한결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 화이팅. 진짜 대단하세요. 대한민국 부모들 대단해. 멋있어. 최고.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루니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자고요. 바이바이. 여기 흔하니까.